웹그래픽 디자인 챕터 두 번째 웹그래픽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웹디자인이라는 것의 정의는 웹과 디자인이 말 그대로 합해져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웹사이트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 요소를 더해서 효율적인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웹디자인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요. 앞에서 보았던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웹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인력 구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웹 기획자부터 웹 프로듀서 그리고 웹 마케터까지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웹 기획자라는 역할은 어떤 사이트를 제작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사이트의 콘셉트를 정하는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사이트의 스펙을 정할 것인지, 사이트 스펙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기획, 그리고 사이트의 전체적인 제작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웹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웹 디자이너는 웹 에디터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자, 그림, 동화상, 음성 등을 재가공하고 디자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웹 디자이너는 웹 프로그래머와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요. 웹 프로그래머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제작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타 다른 인력 구성들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웹 디자인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웹 디자인을 하는 과정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웹사이트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기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만들 것인가? 그것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 조사라든가 목표 설정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단계는 웹사이트 기획 단계입니다. 앞에서 웹 기획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웹 기획자가 이 부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 제작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 구조와 관련돼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의 컨셉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 자료 수집을 하고요.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에 대한 분석도 중요합니다. 또 웹사이트의 분위기나 메뉴 등에 대해서 콘텐츠 디자인에 대해서 정의하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리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웹사이트 구축 단계입니다. 웹사이트 구축 단계는 크게 사이트 디자인과 사이트 구축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각각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이트 디자인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고요. 콘텐츠를 레이아웃에 맞춰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내용들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테스트와 틀린 부분들을 수정하는 디버깅 작업들을 이 사이트 디자인 부분에서 합니다. 사이트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이트를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될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웹 서버를 세팅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웹 출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웹사이트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져서 웹사이트가 오픈되는 것까지 다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유지 및 관리의 단계입니다.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하는 단계,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단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는 단계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스토리보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웹사이트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스토리보드라는 것은
일종의 작업 지침서이자 웹사이트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웹사이트 화면에 대한 계획을 그림과 설명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놓게 되면 웹사이트에 대해서 전체 구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됩니다. 따라서 스토리보드 자체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웹디자인 작업에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게 되면 디자인 작업에서 쉽게 콘텐츠를 배치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는 잘 작성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여러 개발자들 간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이 있는데요. 정보 체계화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정보 체계화라는 작업은 정보의 양, 그리고 정보의 상하 관계, 정보의 일관성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콘텐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룹화하고 세분화해서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을 정보 체계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 체계화의 작업은 콘텐츠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그룹화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를 합니다. 또한 정보의 계층 구조를 설계를 하고요. 콘텐츠 구조의 설계 테스트 등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 발상법은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자유분방하게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브레인스토밍의 원칙 중에 하나가 비판금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일단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상결합법이 있습니다. 관련 없는 사건과 요소로부터 주관적으로 떠오른 정보에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또 입출력법이 있는데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강제로 도달해야 되는 지점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문 앞에 서면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문 앞에 서면이라는 것은 입력, 그리고 문이 열린다라는 것은 출력이 되겠습니다. 시넥틱스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없는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을 유추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든이라는 학자가 개발한 고든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키워드만 제시한 다음에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어 발상법에서 있어서 사회자가 건다라는 어떤 동사를 제시를 하면 이것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을 질문 형태로 만들어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있어서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콘텐츠들을 적절하게 배치시킨 구조 또는 그런 형태를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레이아웃을 만들 때의 주의사항은 단순하고 간결해야 되고요. 사용자가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들의 연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또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는 중요한 콘텐츠를 먼저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텍스트와 그래픽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의 유형으로는 텍스트, 테이블, 프레임, 이미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아웃은 텍스트를 위주로 해서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요. 간결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를 서술형으로 연결하게 되면, 열거하게 되면 단조로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레이아웃은 구성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하기가 쉽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이것은 웹페이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창을 분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들은 독립적으로 페이지를 운영하기 쉬운 반면에 프레임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혼란스럽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레이아웃은 웹페이지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장의 이미지만 사용하는 레이아웃을 만들었다면 변경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용량이 큰 이미지일 경우 로딩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쉽게 이동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결시킨 구조 또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의 구성 요소로는 구조의 요소로는 메뉴, 그리고 링크, 이미지 맵, 사이트 맵, 사이트 메뉴바, 내비게이션 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뉴는 말 그대로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주요 메뉴들을 말하고요. 링크는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 자체를 말합니다. 이미지 맵은 이미지 하나에다가 여러 링크를 적용한 것을 말하고요. 사이트 맵은 웹페이지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준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 사이트 맵을 구성하게 되면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서 최적의 내비게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이트 메뉴바는 웹사이트의 좌측이나 우측 메뉴에 링크들을 모아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라는 것은 메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그래픽이나 문자열 모음을 말합니다. 내비게이션 구조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차 구조인데요. 이것은 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정보를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 뒤로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의 노트 또는 연대기, 회원 가입 절차 등 순서를 지켜야 하는 사이트에 적합한 내비게이션 구조입니다. 그리드 구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차 구조를 여러 개를 합해 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수평적 또는 수직적인 내비게이션 구조가 가능합니다.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큰 메뉴로부터 작은 메뉴로까지 계층적으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정보가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특정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이 네트워크 구조라는 것은 개별적인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 정보가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수많은 페이지가 나열되어 있고요. 이것은 초보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비게이션을 할 때, 웹페이지에 들어섰을 때, 현재 위치가 어딜 수 있는지 가장 많이 놓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구조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이것은 엔터테인먼트나 체험 사이트 등좀 특수한 사이트를 개발을 할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 내비게이션 디자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팁에 나온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웹페이지를 위한 내비게이션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지를 알려주는,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명확한 링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구조의 요소들을 두 가지 이상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메뉴가 있고요. 사이트 맵이 있고 사이트 메뉴 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웹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일관된 주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는 복잡하거나 현란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미지에 사용되는 색상은 웹 안전 색상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웹 안전 색상이라는 것은 모든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216가지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인덱스 컬러나 그레이스케일의 256가지 색상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웹 안전 색상은 216가지의 색상을 이용을 합니다.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너무 많은 링크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메타포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메타포라는 것은 연상, 어떤 것을 은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용자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요소를 홈페이지에 사용해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또 직관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윈도우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다면 휴지통 모양의 메뉴를 만든다면 사용자는 그 휴지통 모양에 무엇인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파일 포맷과 기타 파일 포맷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GIF 파일 포맷은 컬러 수가 최대 256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웹용 이미지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GIF 버전 중에서 89A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투명한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GIF 파일 포맷은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웹용 이미지로 JPEG 이미지가 있습니다. JPG라고 합성서가 붙게 되는데요. RGB 컬러와 CMYK 컬러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요. 이미지 손실이 많은 손실 압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웹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NG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의 변형 없이 원래 이미지를 웹상에 그대로 표현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무손실 압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용 이미지는 아니지만 모든 종류의 시스템에서 호환되는 포맷 방식의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TIFF라는 파일인데요. 인쇄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도비 아크로뱃 파일 포맷의 확장제는 PDF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포토샵 기본 파일 포맷은 PSD, 원본 파일을 저장할 때는 이 PSD를 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GIF, JPG, PNG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F, JPG, PNG 웹용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IF 포맷이라는 것은 Graphic Interchange 포맷의 약자인데요. 미국에 있는 컴퓨서브사가 만든 파일 포맷입니다. 8비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색심도가 나와 있는데요. 픽셀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하는 비트 값, 비트 용량이 바로 8비트이기 때문에 2의 8승계인 256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손실 압축 기법인 LGW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전이 87A와 89A 버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89A 버전만이 이미지를 투명하게 나타내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IF 포맷 자체가 256가지 색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256가지라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 디더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디더라는 것은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는 색상을 마치 포함된 색상처럼 구성해주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겹쳐놓는다면 이 겹쳐놓는 이 부분은 녹색 부분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디더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6가지의 노란색과 파란색밖에 없었는데, 디더링을 이용하면 녹색 표현이 가능한 것처럼 이미지가 변하게 됩니다. JPG, JPEG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사진 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개발한 파일 포맷입니다. 24비트를 사용합니다. 아까 GIF는 8비트를 사용한 반면에 한 픽셀의 색상이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24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매우 많은 수의 색상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670만 가지 정도의 색상을 표현하게 되는 거고요. 압축률이 높은 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이미지의 세부 정보들은 상실됩니다.
PNG 파일 포맷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GIF 포맷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개발되었는데요. GIF 포맷과 성질이 비슷하지만 애니메이션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GIF가 다르게 256가지 컬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풀 컬러, 많은 수의 컬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섬세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이미지의 일부를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GIF하고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PNG 포맷에서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요. 인터레이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인터레이스라는 옵션은 웹상에서 이미지가 점진적으로 또렷해지면서 나타나게 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인터레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웹상에서 이미지가 나타날 때 처음엔 흐릿했다가 점차 선명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웹 디자인 요소와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포맷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련 포맷, 사운드 관련 포맷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와 관련된 것은 자바와 클래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js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와 관련해서 플래시 비디오 파일은 SWF라는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리고 MPG는 동영상과 관련이 되고요. 또 AVI도 역시 동영상이고요. 또 MOV도 역시 동영상과 관련이 됩니다. 움직이는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파일 포맷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웹 그래픽 제작 기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웹 그래픽 제작을 할때 2D 평면 디자인 과정은 이미지를 구상하고 이미지를 만들 툴을 선택하고, 그리고 색상을 선택하고, 기능을 선택하고, 최종 이미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평면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로는 CAD,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등이 있습니다. 3D 형상 모델링 기술이 있는데요. 3D 형상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모델링이라는 것은 어떤 오브젝트를 윤곽선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 또는 상상했던 것을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해서 형상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모델링입니다. 이 모델링의 종류가 조금 뒤에 나올 텐데요. 와이어 프레임이나 솔리드, 서페이스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된 오브젝트의 표면 처리를 하기 위한 렌더링 과정이 있습니다. 이 렌더링 과정 안에 파란색으로 표현한 투영부터 매핑까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렌더링에서 투영, 클리핑, 읍면 처리, 쉐이딩, 매핑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각 단계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모델링이라는 것은 오브젝트를 윤곽선에 따라 디자인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3차원 모델링의 종류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라는 것은 오브젝트의 골격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밑에도 나오고 위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된, 골격으로만 표현된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와이어 프레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까지 채워져 있는 솔리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고체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표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면을 기본 단위로 해서 표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이 프랙탈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기하학적 형상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에서 어떤 식물이 갑자기 자라나거나 어떤 것들이 많이 폭증하게 되는 것들을 표현할 때이 플랙탈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클 모델이 있는데요. 입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모델링을 말합니다. 오른쪽 이기적인 팁에 이 모델링과 관련해서 조명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명 방식에서 간접 조명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접 조명이라는 것은 빛을 천장이나 벽 쪽으로 비춰서 반사광을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조도가 균일해서 부드러운 빛을 낼수 있는 조명이 바로 간접 조명이 되겠습니다.
3D 형상 제작 과정 중에서 렌더링 과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형상에다가 표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나 색채 변화, 그리고 질감을 더해주는 것인데요. 이 렌더링 과정은 투영부터 매핑까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영이라는 것은 3차원 오브젝트를 2차원 스크린에 비추는 작업이고요. 클리핑은 화면에 보이는 윈도우 밖에 오브젝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클리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처리라는 것은 오브젝트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쉐이딩이라는 것은 음영, 빛의 비춤, 반사, 투명 처리 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핑은 오브젝트의 표면 질감과 풍경 등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매핑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웹디자인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와 메뉴에 있어서 배경 이미지의 반복을 없애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배경 이미지의 반복 횟수를 제한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에 이미지가 여러 번 반복돼서 들어가면 웹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매우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배경 이미지가 용량이 매우 크게 되면 로딩이 늦게 되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템플릿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도 중요한데요. 템플릿 자체라는 뜻은 형판, 보기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의 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형틀을 만드는 것인데요. 홈페이지 레이아웃의 형틀이라는 것은 계략적인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 그것이 바로 템플릿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템플릿 디자인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를 추가하게 될 때마다 간편하게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틀 안에다가 구성 요소만 배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웹 안전 색상이 나오는데요. 216가지 색상을 이용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디자인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가 안티알리아싱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안티알리아싱은 텍스트를 디자인할 때 사용하게 되는 옵션인데요. 주로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이 옵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이룰 때 사각형의 픽셀들로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사각형 픽셀들은 곡선으로 쪼개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맵 방식에 있어서 곡선 처리를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곡선 처리에 있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보인다면 들쑥날쑥하게 보이겠죠? 이런 것들을 좀더 감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이 바로 안티알리아싱이 되겠습니다. 화면상의 그림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더 크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위에 있는 것이 안티알리아싱을 사용한 경우고요. 아래에 있는 경우가 안티알리아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티알리아싱을 사용한 경우는 확대시켜 보면 뭔가 주변이 뿌옇게 보이지만 이것을 축소하면 곡선이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애니메이션입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스토리보드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모션 캡처나 키프레임 방식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쉐이딩이나 페인팅을 통해서 색과 질감을 입히게 되고요. 여기에 특수 효과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부여하게 되고요. 렌더링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 후에 레코딩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프레임 방식이 있고 키프레임 방식이 있습니다. 프레임 방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지된 프레임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24컷의 이미지들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영화나 광고와 같은 경우에는 1초에 30컷의 프레임을 진행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1, 2, 3, 4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1, 2, 3, 4의 이미지를 루핑을 돌려서 반복을 시켜서 돌린다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러한 방식이 바로 프레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한컷한 컷이 바로 프레임인데요. 이한컷한 컷의 프레임을 1초당 몇 개를 돌리냐에 따라서 좀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자연스럽지 못한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키프레임 방식이라는 것은 좀더 자동화된 방식입니다. 대상물의 시작과 끝만 지정하고 중간 단계는 계산을 통해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간 단계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이미지가 예시가 있는데요. 원을 처음에 그려주고 마지막에 사각형만 그린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 값을 계산하도록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으로부터 사각형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법 자체를 트위닝이라고 합니다. 기타 아래 보시면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 시나리오, 그리고 스토리보드 제작, 그리고 제작, 음향을 합성하고 레코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배경은 그대로 두고 캐릭터만 움직여주는 초창기 애니메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필름 위에 수작업으로 캐릭터를 채색을 시키고 배경 위에 놓고 촬영 및 편집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프레임씩 따로따로 촬영을 한 후에 나중에 각 프레임을 연결해서 영사하는 기법입니다. 매우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작업이 되겠죠. 만약에 1초당 24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것을 만든다면 24개의 프레임을 각각 다 촬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톱모션과 관련된 것으로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찰흙이나 점성이 있는 소재를 만들어서 이 소재를 이용해서 인형을 제작한 후에 그 인형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콤마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콤마 촬영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수동으로 버튼을 조작하면서 하나하나를 모두 다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고우모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장치가 된 인형이나 제작물을 움직이게 하여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컷아웃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형태를 그린 종이를 잘라낸 후에 그 종이들을 화면에 붙이거나 떼면서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촬영해가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로토스코핑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플립북이 있는데요. 이것은 책이나 노트 등의 변해가는 동작을 페이지마다 일일이 그려서 일정한 속도로 종이를 넘겨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핑이 있습니다. 이 모핑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특수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나 3차원 모델 사이에 변화하는 과정을 서서히 나타내는 기법을 바로 모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사람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모핑 기법을 활용합니다. 기타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기술로서 크로마키와 모션 캡처가 있습니다. 크로마키는 두 가지의 다른 화면을 합성하기 위한 그래픽스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파란 화면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그 파란 화면 대신에 다른 배경들을 합성을 함으로써 두 영상이 마치 원래부터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크로마키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션 캡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생명체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모델링된 캐릭터에 적용시켜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표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의 표정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얼굴에 작은 센서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런 센서들을 붙인 다음에 사람이 말을 하거나 웃거나 하게 되면 이 센서 값이 컴퓨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 전달된 데이터 값을 만들어낸 캐릭터에 입히면 이 캐릭터의 표정이 사람처럼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모션 캡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표정 변화를 효율적으로 부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